1층, 2층, 3층 건물이에요. 은퇴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은퇴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잘 지내셨죠? 나도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거는 저기 보시면 신창시장이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입니다. 제가 창동을 왜 왔을까요? 신창시장 근처에 오늘 근린주택의 경매가 하나 나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도봉구 창동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지하철역하고 창동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아주 가깝진 않습니다. 골목골목에 식당들이 이제 있어서 먹자도 좀 형성이 돼 있고, 보통은 이제 다가구, 아파트, 빌라, 주택들이 많이 지금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거의 주거용들이 많죠, 여기는.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복마마 따라서 고고! 저기가 이제 큰 길이거든요. 지금 빨간 신호등 있는 데가. 예, 바로 그 초입에 있는 물건이에요. 동부간선도로는 접근성이 좋아서 5분 안에 있습니다. 교통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지만 신창시장이랑 재래시장이죠? 보시는 것처럼 좀 노후화되긴 했어요. 빌라, 단독주택, 근린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구라든지 혼재해가지고 있긴 하는데 좀 노후된 느낌이 좀 보이시죠? 아무래도 여기는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오늘의 상가는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있어서 조금 나쁜 것 같기도 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왜냐면 들어오는 길목이라서 지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 나온 통건물이에요? 네, 통건물이에요. 근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1층, 2층, 3층 건물이에요. 보시면은 빨래골 윤수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은 닫았어요. 원래 횟집이었는데 문은 닫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에를 한번, 여기 바로 보시면 버스 바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임대 놓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장사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이랑. 야, 넓다. 되게 넓은데 안에를 하나도 손을 안 보고 그냥 다 그냥 저기를 해버렸네. 근데 여기는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나?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근데 주차를 하긴 좀 어렵겠네요. 저 안쪽에 있는 빌라들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네. 지금 주차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 흠이네요. 장사는 그냥 웬만하면은 될 것 같기는 해요. 나오면 바로 도로가거든요. 어우, 왜 이렇게 빨리 가, 차가. 무섭다, 무서워. 꽃집도 있고 웬만한 업종들은 다 있어요, 있기는. 자, 이렇게 큰 대로변에서 쏙 들어오면은, 예, 바로 윤수산이라고 딱 보이시잖아요. 주차는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잠깐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상하차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1층은 20평, 2층도 20평, 3층도 20평, 4층도 한 10평 정도가 있고요. 지하도 한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1994년에 보존등기가 났으니까 사용승인일이 지금 30년차 된 건물이에요. 약간 수리를 좀 해야 하게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튼튼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관리는 지금 전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경매 시작해 보시죠. 열공! 그러니까요. 원래 여기가 지하는, 지하도 있었는데, 지하는 원래 노래방이었었나 봐요. 근데 노래방을 지금은 이제 지하 깊숙이는 안 들어가시니까, 여기 앞에도 노래방이 있는데 저기도 문 닫은 것 같고. 누가 사시는 것 같아. 된장찌개 끓이시는 냄새가 나네. 누가 사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아, 2층에 뭐가 있네. 아, 가정집이에요. 네. 아, 여기도 가정집. 옥상 4층이 있네요. 4층까지 있네. 옥상이 있어요. 위에 누가 사나 보다. 위에 집이 있어요.
제가 이 물건 이제 소개 좀 해드릴 텐데요. 아주 옥상 올라갔다 했더니 다리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어, 내 나이 대박. 힘들어. 자, 오늘은 이 물건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제 물건이고요. 예, 2023 타경 4226입니다. 임의 경매고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주택이에요. 토지 면적은 29.8이니까 30평이에요. 건물의 면적은 4층까지 해서 90.34. 옥탑도 있었어요. 옥탑에도 방이 하나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경매 가격이 원래는 감정가가 8억 4,500에 나왔는데요. 지금 한 번 유찰돼서 6억 7천입니다. 6억 7천대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아까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렸지만 집집마다 세입자는 다 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닫았고, 2층하고 3층, 4층은 보니까 불도 켜져 있고 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두 명이 있으신데, 한 명은 배당 신청을 하셨고 한 명은 미상으로 나옵니다. 전입을 해놓고 퇴거를 안 한 상태일 수도 있고, 만약에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아마 신고를 하셨을 텐데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가족 중에 한 명이거나, 예, 왜냐면 여기 채무자가 지금 문 씨예요. 근데 확인되지 않고 있는 대학력인 임차인도 문 씨예요. 예, 그러면 가족일 가능성도 있다. 보증금을 받아가는 세입자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위반 사항은 원래 있었지만 이제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구시가지죠. 노원구 쪽은 굉장히 번화가 한데, 앞으로 도봉구 창동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게임 산업도 여러 가지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가 막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창동역에서 여기는 또 더 먼 구시가지 쪽이라서 이쪽은 뭐 당분간 호재가 있거나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자체가 이제 오래돼서 집들도 다 노후됐거든요. 재건축이나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나중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큰 호재는 없지만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에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바로 나가면 버스 타시고, 여기가 지하 1층이랑 또 지상 4층, 총 5층에다가 옥탑까지 있으니까 세놓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12년 12월에 5억대에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2007년에는 또 4억 6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8억대의 감정가가 잡힌 거는, 예, 주변 시세를 봤을 때 10억에서 한 8, 9억 정도,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번 유찰돼서 6억대니까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조금 더 경합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쓰실 수는 있는데, 위치가 일단 나쁘지 않다. 단점이라고 하면 주차를 이제 못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토지 가격만 해서는 7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는 크게 인정을 지금 안 한 거죠. 30년 됐기 때문에. 토지가 지금 30평이 조금 안 돼요. 그래도 워낙에 이제 비싸니까. 본인이, 주인이 거주하시면서 내가 내 사업을 여기서 건물에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카페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또 나머지 층들은 또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은퇴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은퇴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조금만 하신다 그러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여기가 이제 다가구라든지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린 주택들은 이렇게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골목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진입로 쪽에 있는 요 근린 주택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나마 가치가 조금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서 임장해 보시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후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층에 원래 상가가 두 개였는데 이거를 저 횟집이 하나로 지금 뭉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는 꽤 커요. 아까 안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 와보시고 좋은 물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불편함) 좀 상처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분한테는 경매를 처분함으로써 빚을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경매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서 경험이 많으신 복마마님의 경매 기초부터 분석, 명도까지 설명해 주셔서 수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팀장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임장 수업을 갔었는데요.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면서 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경매에 대한 약간 불편함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게는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가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관심을 갖고 이 나이에 공부를 하니 수고가 헛되지 않아 뿌듯하고요. 실전에서도 장학생처럼 하고 싶습니다. 경매는 어렵다는 편견은 버리시고요.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